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정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오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경기도, 강원도, 경기도에 이어서 인천까지 부동산 거래할 때 내는 복비를 지금보다 반값으로 내도록 하는 조례안을 개정을 했는데요. 일명 반값 복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개정안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게 될 서울은 뭐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뉴스 정면 승부는 매일 저녁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를 한 가지씩 드리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반값 복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반값 복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와이튼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스킨.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죠.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경남 기업이 지금 수사받고 있는 기업이죠. 그렇죠. 유동성 위기를 겪자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가 시중은행 세 곳에 경남 기업의 운영자금을 지원해주라 라고 지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 대출이 성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2013년 4월쯤인데요.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인 K씨는 경남기업의 주 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을 포함 채권단 소속 3개 은행의 대출 담당 임원을 서울 여의도 금감원으로 불러서 높은 분의 뜻이니 경남기업에 추가로 대출을 해주라고 말했습니다. 네, 높은 분이. 네, 네. 여기서 높은 분은 누군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네. 해당 은행들은 당초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판단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은행 감독기관인 금감원의 요청을 거부하기는 어려웠고 결국 경남기업은 같은 해 4월에서 5월 이들 은행 세 곳에서 9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성한종 경남기업 회장이 당시 금융권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현역 의원이었다는 점이었죠. 성 회장이 직접 금감원 등에 대출을 도와달라고 청탁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정관계 인사들이 동원됐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경남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 회사가 금융권에서 각종 명목으로 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나 금품 로비 등이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티즌들은 금감원 고위 간부에게 지시 내릴 높은 분이 누구겠느냐면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네, 네티즌들 반응 어떤가요? 네, 그냥 철저하게 예. 조사해라. 조사해달라. 네. 아, 그러니까 높은 분이 누구냐? 그렇죠. 알겠습니다. 뻔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네. 의견이 많았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의회가 전국 최초로 무상 산후조리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이 제도가 시행이 되려면 중앙정부 협의를 거쳐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보통 분들은 바로 시작되는 걸로 알고 계신데요. 그건 네. 아닌 걸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네. 성남시 의회가 그 오늘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해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를 돕고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됐다고 바로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제도화되려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사회보호장기본법 등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는 사업 시행 예정일 180일 전에 복지부에 협의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는 요청서를 접수한 지 9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네. 성남시가 지난 12일 협의 요청서를 제출한 만큼 양측은 6월 중순까지 협의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복지부가 전문가 관계부처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한 다음 수용을 할지 변경 보완 후에 수용을 할지 아니면 불수용을 할지 결정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복지부가 내리는 결정을 성남시가 수용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양측의 의견이 달라 협의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해당 안건은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돼서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절차가 이제 복잡해지는 것이죠. 경남도의 전면 무상급식 폐지 이후에 우리 사회의 복지 논쟁이 다시 불붙은 상황인데요. 향후 복지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티즌들은 출산 장려책의 일환일 수도 있다. 타 시도에도 적극 들여와야 한다. 혹은 말로만 젊은이들에게 애 낳으라 하지 말고 이런 정책을 내어놓아라 등의 댓글을 달며 무상산후조리원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당시에 민간 잠수사들이 배 안에 생존자와 교신을 했다 하는 등 이런 언론 인터뷰를 해가지고 논란을 불켰던 이가 있죠. 네. 홍가혜 씨. 네. 그런데 1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표현의 자유를 이유를 들어서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자신을 비방했던 그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를 했다고요. 네. 오늘 대검찰청에 따르면요. 홍 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인터넷 이용자를 경찰에 고소한 천여 건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합니다. 네. 검찰에 송치된 건수만 천 건이 넘어서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홍 씨는 고소당한 네티즌들이 합의를 요구할 경우 욕설 정도에 따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에 대해 홍 씨는 먼저 합의를 하라고 종용한 적이 없다. 피고소인들이 합의하겠다며 울고 불고 빌어서 합의해주는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 반응은 반으로 갈렸는데요. 한 네티즌은 홍가해 잘한다. 컴퓨터 앞에서 남 욕이나 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러면서 홍 씨를 응원했고요. 반면 다른 네티즌은 자신은 허위사실 이야기하고 무죄 선고받고 반면에 자기 욕했다고 합의금 쪼로 몇 억을 뜯어낸다면서 불쾌한 뜻을 나타냈습니다. 네. 부정발급 사고가 있었던 공공아이핀, 이 가입자 전원이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고요? 네,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공공아이핀 가입자는 오는 5월 1일을 기준으로 전원 본인 인증을 거쳐 재발급을 받아야 하고 재발급 후 매년 또 새롭게 갱신해야 한다고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8일부터 사흘간 발생한 공공아이핀 시스템 해킹 및 대량 부정발급 사고 이후에 행자부가 구성한 민간합동공공아이핀 부정발급 대책 수립 태스크포스에서 원인 검토를 거쳐서 마련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발급된 공공아이핀 전체를 대상으로 5월 1일자로 본인 인증을 거쳐 재발급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기존 아이디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패스워드는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 또 공공아이핀의 공인인증서와 같은 유효기간이 도입돼 이용자는 1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이지만 네티즌들은 대부분 발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네티즌은 공인인증서도 갱신해야 되는데 이젠 아이핀까지 매년 갱신해야 되냐. 통신망만 잘 깔렸다고 인터넷 1위가 아니다. 국민들 불편만 더하는 꼴이다. 이런 의견 줬고요. 또 다른 네티즌도 보안에 더 투자하면 될 걸 뭘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면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동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V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카네텍.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하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반값 복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고요.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집값이 가장 비싼 서울에도 서둘러 도입해야 합니다. 0330번님 의견이시군요. 6억 원 이상의 집을 살 정도면 서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민이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7997번님 의견입니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반값 복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 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 헛. 어디에요? 퇴근 중. 진짜? 운전 중이야. 근데 이렇게 조용해요? 타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아슬란의 놀라운 고요함 직접 경험하세요. 시승 신청은 현대차 홈페이지 참조. Premium Comfort Aslan.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 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네, 지금 시각은 6시 2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막 6시 30분 되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차들이 많아지는 시간인데요. 성산로 따라 광화문 가는 길, 성산램프에서 대신삼거리, 반대쪽으로는 성산2교에서 성산램프까지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종로 외곽 가는 길, 종로 4가에서 신설동까지 밀려 있고요. 신설5거리에서 청량리역 쪽으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반대 세종로 방향으로는 신설동에서 동묘 앞, 종로 3가에서 1가 쪽으로 차량이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동작대로는 남태령고개에서 경문 고등학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반대쪽으로도 이수역에서 사당역 쪽으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간선도로 위로 눈에 띄게 정체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사고까지 났습니다. 잠실대교와 청담대교 사이 1차로에 사고 나서 부근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따라 공항 가는 길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려있고 성산대교와 가양대교 사이로 밀립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오전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고요. 공무원 노조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사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또 목요일쯤 되면 노조안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야와 노조가 막판 대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정면 인터뷰, 여야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는데요. 오늘은 국민 대타협 기구의 여당 위원을 맡고 계신 분이죠. 새누리당의 김현숙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야당안이 나왔죠? 뭐, 네, 나왔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그 좀 완결된 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가장 중요한 숫자인 내는 돈을 얼마 낼 것인지 알파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고요. 네. 나중에 받는 돈을 얼마를 지금보다 줄일 것인지에 대한 베타라는 그리스 문자가 들어가 있어서 네.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안 자체를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예. 그 대탈 기구가 이제 28일로 지금 종료되는 상황에서 예. 이게 거의 마지막 순간 아니겠습니까? 예. 네. 아니 이렇게 낸 것에 속사정까지야 뭐 제가 뭐 제가 드릴 건 아니지만 네. 너무 좀 아니 이렇게 뭐 애매모호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좀 네.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 안을 갖고 평가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소위 그 기여율이라든가 뭐 지급률이라든가 이런 숫자도 발표를 안 한 겁니까? 예, 안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알파 베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기여율이 7%인데 네. 100만 원 월급이시면 7%를 내시는 건데요. 7만 원. 네. 플러스 알파. 네. 그다음에 내는 돈은 지금 내는 비율이 있고 이렇게 받는 돈이 있거든요. 거기서 예.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뭐 그것은 왜 협상의 여지가 있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협상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협상이라는 것은 네. 여당과 정부 제시하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런 숫자를 제시한 적은 없고 저희는 명확히 어떤 숫자를 다 제시를 했고 네. 재정 추계까지 새누리당은 작년 10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야당이 협상을 하는 건 대타의 끼고 안에서 뭐 우리는 원래 뭐 10%다 아니면 11%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네. 새누리당이 10% 저희는 10%를 얘기했으니까 그 사이에서 협상이 정해지는 거지 협상이 한 당사자가 자신의 협상의 그 틀을 베타 알파로 내는 것은 사실은 뭐 되게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돌아왔습니까? 아, 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네. 그런 건데 너무 폄훼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은 좀 하셨습니다. 예. 네. 예. 타협을 해보자 이런 얘기인가요? 뭐 안을 안 내신 거에 비하면 낫죠. 물론 네. 안을 안 내신 거에 비하면 낫지만 이제 그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나 언론에 나왔던 걸 봤을 때 예. 좀 저희는 완결된 안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 재정 추계는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네. 아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돈을 더 내고 어느 정도 덜 받고 물론 방향성은 좀 저희가 읽을 수 있는 건 있어요. 네. 일정 부분은 그런 게 같이 있어야 알겠습니다. 뭐 비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 아니 더 그러면 좋은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일단 이제 선누리당에서는 안을 내렸으니까 말이죠. 네. 새누리당을 비교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이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서요. 죄송한데 네. 어려운 걸 정말 제가 청취자분들께 참 설명을 뭐 재주도 없지만 예. 뭐 해보고 싶지만. 예. 아니 완결되지가 않으니까 참 비교가 저는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우리들은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비교가 어렵지만 이제 좀 보면 새누리당 예. 안만 좀 설명을 잘 드려볼게요. 예, 그것도 예. 어려우니까 예, 예. 새누리당 안은 뭐냐면 국민들의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 여기에 예. 공무원 연금이 국민 연금과 다르게 계속 가는 거는 조금 우리가 재고를 해보자. 네. 자체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면요. 무슨 상관인가. 뭐 그 점에 있어서는 뭐 야당도 뭐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당은 여전히 야당 안을 보면요. 네. 이 틀이 공무원 연금은 국민 연금과 다르게 가는 겁니다. 영원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요새 좀 어려운 말을 많이 써서 죄송하지만 새누리당은 구조개혁이다. 그러니까 신규 공무원은 완전히 국민연금화 한다라는 예. 게 이제 핵심이고 예. 야당은 현행의 공무원 연금의 틀을 유지한다라고 해서 모수개혁이라고 했는데 예. 야당이 아는 모수개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게 네. 철학적인 차이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새누리당은 재직자는 신규로 못 가죠. 재직자들은 그냥 있는데. 네. 재직자들이 이제 그 받는 연금은요. 예. 수지 균형이라고 해서 예. 더 이상 지금까지 있는 뭐 돈 받아야 되고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연금은 어쩔 수 없지만 네. 새로 바뀐 제도화에서는 낸 돈만큼 받아가는 겁니다. 네. 돈을 내서 그것서 수익을 창출을 해서 수익률을 올려서 그 돈을 받아가서 더 이상 국민에게 신세를 지지 말자라는 게 새누리당 안의 핵심이에요. 예.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처럼 물론 이제 같이 개정을 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일단 만들고 형태를 예. 신규 공무원은 이제 더 이상 국민에게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채우진 말자라는 건데 예. 야당이 이제 그런 건 아니고 현재 공무원 연금 틀을 유지한다면 저는 야당한테 묻고 싶은 것이 결국 알파 베타인 게 왜냐하면 당신들이 알파가 얼마고 베타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것이 수지 균형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국민에게 손을 더 내밀지는 않는 안을 하려면 야당이 알파 베타 조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지 아닌지.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숨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동안에 왜 저 김태일 교수 안이라는 게 그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네. 그거하고는 많이 다른 겁니까? 새누리당 안이? 그러니까 새정치연합 안이요. 예, 예. 그게 이제 틀은 다르고요. 저희는 여전히 그러니까 김태일 교수 안은 새누리당 안에 이게 어떤 한 파트 또 다른 형태 예.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네. 야당 안은 이제 그 공무원 연금의 틀을 유지하는 거니까 좀 다른데요. 네. 새누리당 안은 저희가 그 김태일 교수가 제시를 한 건데 그 안에 그 성격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이게 괜찮은 안이라고 생각했던 건 네.
새해당 안하고 비슷한데요. 예. 야당이 뭘 주장했냐면 국민연금처럼 가면 내는 돈이 줄어요. 4.5%로 지금 7%인데 예. 나중에 받는 돈도 줄으니까 은퇴 후에 소득이 너무 낮지 않냐. 예. 좀 더 소득이 보장돼야 되지 않냐라는 노소득 보장에 대한 메시지를 야당이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예. 저희가 물론 퇴직금을 현실화합니다. 민간처럼. 그런데 예. 더 거기다 더하기 일종의 저축계정이라고 해서 예. 민간의 사적연금은 아니고요. 공무원연금공단이 예. 운영해서 본인이 좀 많이 내고 정부도 일부 매칭을 해서 처음에 내는 돈을 많이 내는 거죠. 그리고 네. 나중에 받는 돈도 많아져서 노소득 보장도 한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어서 새누리당 네. 안의 구조개혁의 특성에 있지만 야당이 걱정하는 퇴직 후의 노소득 보장, 신규 공무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한 안이라고 저는 설명해서 네. 뭐 저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낸 안 가지고서는 이제 테이블에 앉으셔야겠네요. 네? 테이블에 네. 앉으셔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 숫자가, 네. 숫자가 좀 나오셔야 된다. 네. 오늘이 26일인데요. 네네. 내일도 일정 있으신가요? 내일 오전에는 노소득 보장 분과 하고요. 네. 2시에는 이 공무원연금이 저기 안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협상하는 그 분과가 열리고, 네. 오늘 이제 공무원단체가 오셨는데, 이제 단체마다 좀 입장이 다르시긴 해요. 네. 다르시긴 한데, 끝까지 저희랑 같이 협상을 해보시려는 단체들이 지금 있고 예. 그분들께 내일 좀 안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낸 됩니까? 아 오늘 저녁에 또 만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그래요? 네, 네, 네. 안들을 내놓고 서로 타협하면 참 좋을 텐데 네. 서 이제 상대편의 속셈을 좀 알아내기 위해서 좀 연기를 하는 면도 좀 있을지 모르죠. 그런 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근데 새누리당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뒤에 앉는 게 더 유리하긴 하지만 이 문제를 네. 책임져야 되는 여당이니까 예. 그냥 먼저 나가자 하고 그런 거 뭐 저희 매도 많이 맞았죠. 작년에 나와서 이미 여러 번. 그래서 네. 저희는 좀 일찍 나왔고요. 네. 공무원 단체도 뭐 내일쯤 뭘 내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만 예. 그게 야당처럼 이렇게 아리송할 수도 있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오히려 좀 큰데 네. 뭐 바깥에 언론에 이제 공개하시기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내부에서 저희가 이제 좀 야당도 그 숫자는 안 갖고 온 거잖아요. 알파베타. 예. 그러니까 내부 대타협 기구에서의 분과 회의에서 야당도 알파베타를 얘기하시고 공무원 단체도 본인들의 그 숫자 얼마 더 낼 것인지 깎을 것인지 그 숫자를 얘기하시는 게 뭐 핵심이라고 보고 저희는 여전히 시간은 짧지만 재정 추계 모형에 대해서 저희가 저기 일단은 합의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추계 모형이 내일까지 이제 공무원 공단 연금공단이 만든다고 했고 다시 이제 모형은 거의 그대로 가는데 변수를 조금 조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오면 일단은 그 안에서 얘기가 돼서 저희는 뭐 희망상으로 마지막 날 서로 그 단일한 타협안을 사인해서 국민들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정말 뭐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게 하루 만에 가능해요? 왜냐하면 차이들을 서로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미 예. 이미 뭐 구조개혁은 뭐가 어떻고 모수경은 어떻고 뭐 아주 디테일하다는 얘기들을 계속 해온 거거든요. 네네. 계속 해왔는데 그리고 오늘 이제 또 그리고 이제 25일에 그 재정추계 검증분과위원회에서 연금 재정추계 모형은 확정이 됐고요. 네, 오늘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게 내일 정도면 다 이제 완성이 된다고 하거든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스피드가 좀 나면 네. 이제 안이 나오면 안을 갖다 놓아서 재정추계 해볼 수 있는 거죠. 계속 이 안은 어떤가, 저 안은 어떤가 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알파베타만 좀 야당이 얘기하고 네. 공무원 단체가 또 본인의 또 다른 뭐 숫자들. 네. 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그렇지만 이제 아직 알 수가 없고요. 네. 결국은 뭐 단일안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제 복수의 안이 나오면 지금 안이 나온 것들이 있으니까 예, 예. 아니면 뭐 특위로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 극적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타협할 시간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러니까 토요일까지고 네. 저희가 금요일도 회의를 할 생각이고요. 지금 내일 하고 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든 대타협에서 원내대표 양당에서 네. 대타협에서 어떻게든 합의를 하자라는 또 사인을 어제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노력하는 거고 저희도 그냥 빈말은 아니고 오늘도 네. 뭐 제가 조원희 의원님하고 좀 전에도 회의했지만 네. 끝까지 이걸 해서 반드시 단일화를 내려고 뭐. 거의 뭐 잠도 안 자고 그러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네, 새누리당의 김현숙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는 야당 측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천안함 5주기이죠. 야당이 처음으로 전국에 일제히 추모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진정한 안보 정당으로 가려면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오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북한의 소행이라면서 분명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승희 최고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그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관해서 잠깐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오늘 안을 발표하셨는데요. 기여율 무슨 지급률 이거 하실 때 뭐 알파 베타 뭐 이런 표시를 하셨다고 해서 여당 측에서 그게 뭔 소리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우선은 예. 그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그 정부 여당이 그 지금 공무원 그 밀어붙이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공무원 연금을 일단 한 30% 정도로 반토막 그 내는 용돈 연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일단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굉장히 잘 된 그 공적연금이고요. 네. 그나마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연금인데, 유일한 연금인데, 물론 이제 거기에 사학연금, 이제 군인연금이 있죠. 네. 근데 이런 공적연금 구조를 와해시키는 이제 신호탄이, 되고, 흔들어 이제 뭐,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안 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것도 흔들어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공적연금 제도를 해체시키는 일인데 이거는 사기업의 보험시장만 배불리는 꼴이 될 것이다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개악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예. 이것은 결국 연금을 민영화시키고 그래서 연금이 결과적으로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그래서 최고 노인 빈곤율, 자살률 국가 아닙니까? 네. 이런 오명을 벗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 그,가 사실은 공무원의 질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수한 인력이 그 행시에 몰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에서 받는 봉급 수준의 80%밖에 안 되지만, 예. 퇴직 이후가 보장이 되고, 또 공무원이 업무 과실이 될 경우에는 연금을 못 받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몇 프로 잘리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큰 견제 장치가 되어 있어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막는 견인차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키게 되고 행정 그 서비스를 저하시켜서 국가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손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한마디로 소탐 대실이다 이렇게. 예. 네, 봅니다. 예, 그리고 그러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결국은 이 공적 연금을 약화시키고 사적 연금으로 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모수 개혁이니 뭐 이런 이제 좀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결국은 어쨌든 그 중요한 방향은 그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동일선상에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오히려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네. 그리고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도 조정을 한다선 치더라도, 예. 이것이 소득 대체율을 지나치게, 이렇게 용돈 수준으로 전락시키면 안 되고요. 예. 지금 그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것으로 가야만 한다라고 예.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고, 그것이 네. 결국은 그 초고령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의 우리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할 뿐더러, 예. 국민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 너무 이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그 공무원과 국민을 사실은 좀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이간질 시키는 그 말이 나올 정도로 공적으로 내몰고 있어서 저는 이런 일은 당장에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이 오히려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국민연금을 그 상향 조정할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네. 아직 지금 유일한 공적 연금 기능을 하는 그 공무원 연금을 해체시키는 일에 너무 그 국민을 네. 공무원과 이간질시켜서 좀 공무원을 너무 코너로 몰고 있다. 네. 저는 이런 일은 중단돼야 된다고 보고 한마디로 저는 이 정부가 소탐 대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아니 그런데.
공무원 연금이 이게 엄청 적자라는 거 아시죠? 재정이 엄청 많이 투입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손대지 말자 말씀이신가요? 아, 손대지 말자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이런 방식으로 네. 밀어붙이면은 안 된다는 밀어붙이기를 겁니다. 밀어붙이기를 한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 합의 기구를 네. 그 만들자고 오늘 강기정 정책위원장이 야당안을 내놓았는데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최고위원회에서 주장했던 바이기도 한데요. 네. 오히려 그 새누리당이고 공무원 연금만 따로 두고 논의하자 이런 거는 꼼수고요. 전반적으로는 이 공적 연금 제도에 대한 그 사회적 하자. 합의를 예, 예.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예. 어떻게 이게 수십 년 동안 알겠습니다. 그 예. 네, 공무원 연금 제도가 정착이 돼 있는데 네. 그거를 단 몇 달 만에 어떻게 고칩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사회적 합의 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연금만 따로 할 생각하지 말고 국민연금이라든가 군인연금이라든가 이런 공적연금과 같이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 뭐 28일 날 그 저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가 일이 끝나는데 그때까지 결국 이 공무원에 한해서 하는 개혁은 협조 안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네? 대응을 안 한다기보다도 예. 지금 이제 그 국민적인 합의기구 속에서 예. 사회적 합의기구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재정절감의 주장도요. 저는 예.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전문가 얘기기도 하고 예, 예. 하다못해 그 새누리당 추천위원회 네. 그 이야기도 한데요. 네. 새누리당 안대로 하면 이거는 퇴직금이 늘게 되고 신규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재정 그 절감 효과가 약하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네, 이런 착시한 사항을 자꾸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가면은 네. 공무원들의 반발도 막을 수가 없고 네. 그다음에 국민 공무원도 국민 아닙니까? 네. 그런데 100만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밀어붙이기 싫어하는 거는 너무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공적연금 개혁과 한꺼번에 하도록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중점을 두신 걸 보면 공무원 개혁만 따로 합의하실 생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네요. 그렇게 알아도 될까요? 공무원연금만 따로 말할 수 없는 것이 네, 지금 할 수 없다? 이것은 네, 당연히 군인연금, 그다음에 사학연금으로 네. 도미노 현상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그죠? 그 유승희 의원님 개인 생각이십니까? 당의 입장입니까? 당의 전반적인 틀에서는 뭐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아 예.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천안함 폭침 때문에 사실 전화 연결을 했었는데요. 이 저 네. 천안함 폭침 문제에 관해서 오늘 문재인 대표가 그럼 북한 소행이 틀림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더군요. 네. 그런데 그게 새정치 민주연합 대표로서는 처음이라면서요. 맞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 해마다 현수막을 걸어왔고요. 예. 그 저희 당에서는 조국을 지키다가 이 천안한 천안한 장병의 명복을 비는 일은 계속 해온 일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김포에 이제 대표님과 함께. 최고위원들, 네. 그리고 당직자들 해병대를 방문했는데요. 네. 저는 그 조국의 안보를 위해서 그 해병대 자원에서 그 정말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장병들의 늠름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고요. 네. 여성 장병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정말 아들과 같은 병사들을 보고 그 바닥에 앉아서 짬밥을 먹으면서 정말 가슴이 정말 짠했습니다. 예, 예, 대한민국 예.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들, 뭐 동생, 저도 조카가 지금 군대에 있는데 네. 누가 군에 가서 생명을 잃은 용사들을 추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이제 4.19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당에서는 야당에 대해서 이 종북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 그런 분위기이고요. 그러다 네. 보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야당에 대해서 천안함 폭침, 북한의 소행이라는 거 분명히 좀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문재인 대표가 받아들이는 듯한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뭐 태도의 네네.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 그 오늘 문재인 대표가 이제 그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북한의 소행이다. 네네. 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하셨고요. 예. 저는 이 안보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자꾸 분열과 반목으로 가려는 것이 오히려 문제다라고 보고요. 네.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예전에는 야당을 무조건 빨갱이라고 몰아붙였던 이제는 야당을 또 종북 프레임으로 엮어서 그 이득을 보려고 하는 예. 뭐 저는 뭐 여당이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소수 기득권 그 정치 집단의 네.
그런 구태는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식적인 입장이 바뀐 건가 그 점이 궁금한 건데 일단 뭐 대표가 이렇게 발언을 했으니까 네. 북한의 소행으로 역시 새정치민주연합도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저희는 한 번도 그 공식적인 입장으로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네.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한 적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저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번 저 네 곳에서 그 저 재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몇 석 정도를 가져봐야 새정치민주연합의 승리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네. 네. 중요한 거는 몇 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천 그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 투명성이 중요한데 저희가 이번에는 예. 이런 절차를 굉장히 지켰고요. 예. 이런 그 절차와 공정성에 근거해서 예. 정말 질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네. 그런 지역에서 이긴다면은 그것이 진짜 값진 승리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승희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난 귀찮은 거 싫어해요. TV 볼 때 제목만 말해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좀 챙겨줘요. 원래 TV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말만 하면 찾아주고 보고 싶은 영화 알아서 추천해주는 올레 TV. 좋은 선택을 하라. Good choice. 올레.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홍제동 김수미 상담원 대리운전 일기에 오늘은 실수로 이중 배차가 돼서 택시비 달라는 기사님과 나한테 직접 오라는 고객님 달래느라 고생 좀 했네. 그래도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스킨.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V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 도로건설 현장 붕괴 사고 부상자 중 한 명이 안타깝게 사망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사망자는 67살 이모 씨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는 이것이지요. 반값 복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반값 복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